무대도 많이 챙겨보면서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네, 같이 그리고 활동한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 연습생 때부터 선배님들 무대도 많이 챙겨보면서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활동한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요.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번 3월에 여러 선배님들께서 컴백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선배님들 무대 보면서 많이 배우면서 또그 속에서 저희 퍼플키스만의 매력과 또 장르와 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점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퍼플키스가 2022년에 또첫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이 맴맴 활동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남은 2022년도 퍼플키스만의 색깔로 네, 한국을 아니 넘어서 전 세계를 물들이는 그런 가수로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멤버들 모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활동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첫 번째 분기도 저희가 알차게 열심히 보냈으니 이제 다음 분기는 맴맴과 함께 신나는 그런 봄, 여름을 보내보겠습니다. 와, 파이팅! 저는 올해 꼭 하나 이루고 싶은 저의 위시리스트가 있는데 이번 봄에 멤버들이랑 피크닉을 꼭 가보고 싶은데요. 저희 멤버들이랑 꼭 김밥과 뭐 이것저것 싸서 피크닉을 가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저 작년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팀적인 바람이기도 한데요. 뭔가 장르라는 게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냥 퍼플키스 하면은 떠오르는 장르? 컨셉?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더 확실한 저희만의 스타일, 아, 이건 퍼플키스다라는 이런 확실한 스타일을 구축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져서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플로리드를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요. 음악방송 1위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저희 멤버들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멤버들의 목소리나 색깔들이 하나의 악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계적으로 저희 멤버들이 하나의 악기로서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멤버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로리,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맴맴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플로리드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플로리들이 너무 기다려준 것도 알고,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까, 앞으로 남은 무대들, 남은 활동들, 우리 재밌게 달려봐요. 플로리 안녕. 이 6개월 컴백기 동안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줘. 사랑해. 플로리 안녕. 6개월 동안 기다리느라 너무너무 고마웠고 플로리가 그 시간 동안 되게 의지가 많이 됐어. 그래서 플로리 덕분에 이렇게 앨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고 플로리한테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게. 안녕. 플로리들, 우리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준 만큼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왔으니까 더 성장한, 내 가수가 이렇게 잘하는 가수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성장한 모습들 많이 많이 이번 활동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플로리들도 보면서 같이 많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행복한 봄을 보내봅시다. 화이팅! 플로리 안녕. 이번에 또 우리가 맴맴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플로리에게 받았던 힘을 이제 맴맴 활동으로 내가 다 쏟아 부을게. 네, 우리의 에너지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항상 사랑해. 플로리 안녕. 우리가 지난번엔 좀비였잖아. 이번엔 마녀로 돌아왔는데 우리의 변신을 잘 봐줬으면 좋겠고 플로리도 알겠지만 분명 이 맴맴이라는 곡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 거기 때문에 나는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번 활동 때는 직접 볼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항상 몸 건강하고 비활동기 때도 나한테 힘을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플로리들 안녕. 나 지은이야. 그동안이 아니고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준 플로리들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플로리들이 어디 가서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이런 가수다라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그냥 나 자신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도 너무너무 중독성이 강하고 수록곡들도 진짜 너무너무 다 한 곡 한 곡 좋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고마워. 사랑해. 지금까지 퍼펙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